자, 오늘 안녕하세요. 우리의 팀 막내 막내즈 앤 더보이즈의 선물. 저한테는 좀 편한 그룹인 것 같아요. 진정이랑 친한. 제가 아끼는 동생들. 일단 제가 오늘 저희가 다 배고프잖아요. 네. 우리가 다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제가 추천했어요. 전 이미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어디요? 예전부터 현주가 같이 가자고 했었던 햄버거 집이 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여기가 가로수길에 있어요. 가로수길. 또 제가 태어나서 가로수길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진짜요? 네. 저도 두 번이나 가봤는데요. 그래서 두 번밖에 안 갔어요? 자유잖아요. 네. 먹으면서 좀 생각 좀 하고. 에릭을 16살 때 봤는데. 16살 12월 20일. 저는 16살 7월 때 봤어요. 내가 그때 몇 살이야? 나 그때 뭐라고? 19살이었지. 그때 그냥 한입 겨우 입고 막 학교 다니고. 근데 여러분 말할 게 있어요. 이건 계속 현지 형도 진짜 못 일어났어요. 뭐? 학교 갈 때 아침에. 아니요, 나 잘 일어났어요. 내가 같이 왔는데 깨워졌어요. 그때 메이진이 깨워졌어요. 아니 근데 나쁘지 않았지. 그 버거집 이름이 뭐라고 현준아? 브루클린. 자, 제가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영화 봐도 나쁘지 않고요. 영화 좋지. 영화 아니지. 영화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아, 이게 가로수길. 네. 기대가 돼요? 기대 너무 돼요. 일단 내려볼까요? 오늘 푸드파이터 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햄버거가 진짜 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제일 핫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와, 햄버거 먹는데 이거를 줘. 이게 햄버거가 진짜 이만해. 예스 노인데 난 위에 거 스타일이거든. 예스야. 저도 이렇게 먹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요, 예스 손으로 잡아서 먹는다, 노 잘라서 먹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잘라서 먹는 칼을 줬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잘라서 포크로 먹는다. 왜 햄버거 크니까 잘라서 손을 먹어라. 아, 저는 현준이가 먹는 거 따라 먹었어요. 저는 항상 여기 파리가. 먹는 거는 솔직히 다른 메뉴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 보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커요. 이만해서. 아, 진짜? 그래서 저는 항상 먹는 게 브루클린 먹스나 치즈 먹어요. 8번이랑 4번이라고 하잖아. 어, 8번 먹어. 근데 이거 3번은 어때요? 3번도 짭짤한 치즈 이제 마요네즈라서. 아, 그럼 8번 주세요. 어, 프렌치프라이에 치즈 올라오고 미트볼. 칠리치즈프라이. 아, 네. 칠리치즈프라이 하면 잘하네, 화리가. 형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먹어야지? 더 치즈 버거. 더 치즈 버거. 새로운 내가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브루클린 워커. 브루클린 워커. 브루클린 워커, 예. 이게 내가 맛있던 그 유명한 치즈 프라이. 진짜 맛있겠다. 거기 현준이가 말한 그 체리 에이드. 아, 맛있다. 맛있죠. 이거 뭐야? 먹어봐. 오늘 뭐 할래요, 먹고? 나 의견을 한번 내볼까? 영화 아니면 스크린 야구. 나 좀 활발한 거 하고 싶어. 영훈아, 우리 밥 먹고 있어. 야, 너 송도가 때문에 너 그 밥 얻어 그 소고기? 어. 야, 너 그거 나한테 맨날 먼저 말해주면서. 현지야, 우리가 햄버거 먹었어. 되게 신선하다고. 좀 나 봐봐요. 묻었다고. 좋아. 맛 어때? 먹방. 맛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남산 타고 가서 또 우리 우정의 잠유새를 건 다음에 끝! 가자! 그러면 거기서 만나요. 수조차! 감기 넣고 가자동!
케이블카. 오늘 케이블카 근데 돼? 또 원래 겨울에 남자들 앞에서 따뜻한 핫초코 마신 거예요. 아 진짜? 그 꽃보다 남자 나왔잖아요. 아 진짜? 아 저기 남산타워도 보인다. 오늘 좀 지금 남산타워 가잖아요. 네. 잠을 새를 잠그면 이제 같이 소원이나 꿈을 이제 빌 텐데 뭐를 빌고요? 저는 저희 멤버 요즘에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좋은 일로 가득하자고 빌고 싶어요. 좋네요. 그렇게 잠을 새를 잔다고? 네. 이제 남산타워 입구예요. 남산타워. 한 번쯤은 꼭 남산타워를 가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일지 몰랐네요. 현재형과 화리랑 오느냐 오늘 아니면 당분간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못 올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고 스케줄 때문에. 귀여워. 아 귀엽다. 와 진짜 비둘기 같다. 어제까지 비둘기 어제까지. 안녕 친구야. 왔어요. 케이블카 타는 곳에 왔는데 저희 자물쇠를 사야 되거든요. 네 여기 봐봐. 여기 안에 자물쇠. 와 요새 자물쇠는 불빛도 나와. 오 이걸로 사겠네. 불빛 나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잠금 안 된다. 열쇠는? 열쇠 안 들어있었어? 열쇠는 없어요. 아 이게 원래 영영? 네, 이제 영영 푸지 말라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네. 열쇠 놓는 곳조차 안 만들어져 있어. 예. 두부의 샤트더비 굉장히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오 드디어 케이블카 탔어요. 무서워. 나 사실 높은데 무서워. 케이블카를 내려서 지금 남산타워를 와 돈가스 유명하다니까 걷고 있습니다. 와 여기다부터 보면 자물쇠 장군님. 자 이제 몇 초 뒤에 공개합니다. 와 여기 맨날 방송에서만 보던 것 같지. 봐봐 보이세요? 엄청 오래된 것도 많아요. 남산타워를 제가 와봤는데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서울에 와서 잠시 살았었는데 그때 남산타워를 되게 자주 왔어요. 유모차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나요.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멤버들이랑 남산타워 와서 좋네요. 자 이제 걸로 가겠습니다. 잠시 걸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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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진짜 많다.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 그럼 그건 아니지. 거는 데가 없지. 아 펄! 누나 이래서 눈은 못 뜨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번졌다. 진짜 어쩔 수 없어. 됐고요. 여기는 대박. 같이 걸어요. 네. 저희 드디어 남산 와서 힐링을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빨리 가서 다른 걸 해야 돼요. 뭐 하죠? 뿅! 우선 진짜 의미가 있는 남산이었어.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볼게요. 상관없어요. 이제 평생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야 봐요. 날고 있자. 나 차. 착착착착착착착이죠. 이게 봐.
진짜 재미없다. 이 내보내주세요. 정말 재미없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바로 걸어야 됩니다. 기분 좋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잠깐. 현재는 사랑받기 위해 훨씬 좋다. 이 과자 좋다. 저 우리 더보이즈를 위해서 자물쇠 다는 거는 성공. 성공. 그리고 이제 시간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또 영화관. 아, 베놈도 있구나. 아, 많이 나왔네. 아, 또 영화에 우리가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러 왔어요. 호사치 선배님. 베놈. 제가 조인선 선배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볼게요. 에리코. 짠짠짠짠짠. 자, 여기 와서도 치킨 먹는 네, 마이 라이프. 아, 역시. 팔은 나초. 저는 오징어. 현재는 치킨. 이렇게 시켰습니다. 치킨과 팝콘. 저 오늘 이거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 진짜 제발. 3시간 후 이제 또 회사에서 뭔가 먹고 있겠죠? 지금 영업을 걱정없고 든든하게 보실 수 있도록 현대해상에서 비상시 대피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고객님 계신 사연권은 현대해상